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또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곡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것과 파종과 수확의 원리, 그리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그 대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올바른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결단과 결심을 함으로 행동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이제는 다 끊어진 그 마지막 지선 하나를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전능하신 주님 손에 맡겨서 그 위대하신 역사의 운행자이시고 전능하신 연주자이신 대연주자이신 주님의 손에 맡겨서 주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신실한 종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아리아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고 맡겼으므로, 맡긴 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후속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디프레션,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혼란에 빠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조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또 포기 내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손에 맡겼으면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게 맡긴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마나탄 교우 한 분이 집사님,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진찰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게 이분의 병명을 말해줄, 정말 조심해서 말씀드리려고 긴장해서, 자매님, 자매님은 암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생명에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의사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의사분이 묻기를, 암이라는데 왜 할렐루야 그러냐? 나 살만큼 살았고 일생 동안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왔습니다. 결국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상에 찾아가서 권사님 이제 운명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마침 에녹인데 헌두라스에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권사님
에녹이 불러와야지 권사님 옆에서 손을 잡고 가시는 어머니, 두고 가는 누남 뭐 동료 외딸이라는데 딸도 없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가는 엄마가 그래도 함께 손을 잡고 이별을 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에녹이를 불러오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걔는 선교 나갔고 나는 가면 나중에 보면 되지 뭘 그러냐고 나를 타일러시더라고. 역시 목사보다 훌륭한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으로 볼 때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낼 그 엄마와 헤어지는 순간이 없어도 두고 가는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나.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제가 에녹이를 잘 돌봐드릴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아들처럼 아버지처럼 둘이서 잘 권사님 안 계셔도 제가 도와드리고 또 잘 돌봐서 장가 보낼 때까지 봐줄게요. 왜 부인 얻고 살림 살고 자식 남은 뭐 저희들이 알지 알아서 하지 부모라도 별로 그러거든. 그래서 장가 갈 때까지만 해도 잘 봐주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셔, 대답을.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못 알아들었나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권사님 먼저 가시더라도 에녹이 내가 잘 봐주고 돌봐주고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해서 장가 보낼 때까지 잘 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난 이분이 나한테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나, 못 믿겠나, 아주 그런 불쾌한 감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간병하시던 집사님에게 물어봤어. 그분이 왜 두 번씩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대. 사실 그렇게 말하면 고맙다든지 알았다든지 잘 부탁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something wrong. 그래서 내가 무거워서 원인을 캐보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그게 못 믿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겠냐고 뭐 이래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맡아주실 줄 너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목사가 바쁜데 봐주면 얼마나 봐주겠냐, 그리고 혹시 그렇게 제대로 봐줄 수도 없는 목사에게 봐달라고 또 부탁하면 먼저 뿐이 그럼 알아서 난 모른다 그렇게 하실까 봐 아마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를 이해하면서 그 신뢰가 얼마나 대단하고 확실하고 그렇게 분명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도 정말 그분을 그만큼 확신과 신뢰해서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놓고도 걱정하고 맡겨놨다 도로 찾고 그런 일들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강사가 말씀하기를 교회 올 때는 큰 걱정 근심의 보따리를 다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설교 듣고 기도할 때는 다 십자가 앞에다 주섬주섬 내려놓고 기도 끝나면 또 하나씩 다시 가지고 집으로 가서 걱정 또 하고 근심 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 말처럼 한번 믿고 맡겼으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신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의 이 정말 어렵고 심각한 위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손에 맡기고 그분이 마지막 한 줄 남은 그 지 선상에 한 줄을 가지고 주님의 위대한 아리아를 연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렸으면 도로 달라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파가 이기든지 올라가든 내려오든 내려오든 올라가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최선의 길을 최고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맡기고 안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맡겼으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이제는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모른다. 그까짓 거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올바로 기도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는 적어도 역사의 한 경점에서 역사의 중심에 있는 한 시간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바른 선택과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라는 그 반드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원칙대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에 따라서 바로 행동,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본인과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파종에 따라 그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수도 우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찬란한 문명과 부요와 편리함과 그 과학과 그런 최대 화려한 도시를 떠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대하고 또 나그네로 다니면서 아무데나 기초를 돌로 기초를 쌓고 건축술이 발달한 경험으로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을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3대가 한 번도 터있는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 그의 판단, 그의 고백,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결정과 희생을 그들의 가치관 선정을 너무 훌륭해서 우선순위의 선정이 너무 뛰어나고 특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이 3대를 거쳐 그 이름을 자기 이름 옆에 두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결정을 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단어 두 개를 생각해 봅니다. Pleasure, treasures. 그래서 하나는 이 모세가 refuse, 거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죄가 가져다주는 pleasure, 즐거움. 그런데 그 죄의 즐거움의 특성은 아주 short time, 짧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것이 가져다주는 죄의 즐거움을 거절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treasures, 보화를 거절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pleasures of sin for a short time. 잠시 누리는 죄의 즐거움과 기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으며 그리고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er value.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value로, greater value than, 높은 가치로 인정하고 세상의 보화를, 그래서 greater than the treasures of Egypt, 애굽 세상이 주는 그런 큰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보화보다 더 즐겁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그거를 refuse, 거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짓고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모세가 그걸 다 포기하고 결정해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곧 약속 국가, 하나님의 신성 국가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가치관과 이런 보화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같이 둘 수 있다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것이 필요하고 또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거절할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고 그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위대한 하나님의 결과, 곧 consequences, 결과, 열매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맡겼으니까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씨를 뿌리고 심는 결실과 수확의 원칙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원칙과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한 권이 생각이 납니다. 한참 전에 읽었기 때문에 못 찾았는데 다른 분이 읽고 책을 읽고 인터넷에 올린 거를 찾아가 다시 보니까 옛날 그 책과 동일한 내용을 간추려서 어느 분이 올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두 번째, 맡겼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올바른 선택과 결과를 기대하라. 세 번째는 맡겼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속지 마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누가 1100만 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책이었습니다. 앤디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2012년 4월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How do you kill 11 million people? 그 원제는 어떻게 당신이 1100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당신이라면 1100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는가 하는 한국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대답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Lie to them. 그들을 속이라 하는 결론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속지 않으면 죽지 않고 속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 속이면 1100만 명도 죽이고 속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그 무서운 살인은 사람들이 속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1100만 명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힘을 쥔 자가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눈 감았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며 유대인만 600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500만 명의 비유대인도 죽여서 합 1100만 명을 그 수년 내에 한 사람의 사상과 의지로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자는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소련, 캄보디아, 북한, 멕시코, 파키스탄, 발트공화국 세계 각처에서 수백만 명씩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들이 썼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히틀러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안 해. 그러니까 뻥을 크게 치라고 쉽게 간단하게 말해. 계속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을 그걸 믿는단 말이지. 그런 거짓말이 통해서 학살이 시작되고 이들을 말릴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생각한 일반 시민들은 그때 가면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 아주 듣기 싫고 몰랐던 것처럼 딱 돌아서서 잠자고 있게 되는 거야. 이 말을 천연덕스럽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그 말을 독일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독일이 어떻게 1100만 명을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죽일 때 귀를 막고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이분이 봤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말한, 원래 히틀러는요 1차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어서 벌금을 10대, 20대 몇백 년을 다 벌어서 갚아도 그 돈을 못 갚을 만큼 전쟁에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독일의 수많은 그 지식인들과 교회 사람들이 그 히틀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지치고 가난하고 피곤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기들을 살려줄 위대한 지도자의 말로 저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1100만 명이 죽을 때 그분들은 그 결정이 속았다는 것과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때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히틀러 말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저들은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수용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소련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다 죽일 겁니다. 우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특별한 지역에다가 거주지를 만들어주고 철조망을 쳐서 밖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너무 낙후하고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게 형편없으니까 살다 보니까 돼지우리 같이 지저분해지고 아주 살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여러분 고생합니다. 여기 살기 어렵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넓은 땅을 준비했습니다. 맘 놓고 자식들도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일도 하고 사업도 펴십시오. 준비하고 있다가 가자 그러면 다 따라 나오실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정부의 관료들이 와서 그 게토 유대인 집단 수치 거주지마다 와서 속입니다. 들떠서 그들은 속아서 가진 재물 다 팔고 현찰화 시켜서 어느 날인가 빨리 우리는 그 꿈의 도시, 아름다운 땅을 찾아 우리들의 세계를 향해 가자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을 때 기차가 왔습니다. 갑시다. 그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그 땅을 향해 소중한 중요한 물품만 가방에 넣고 애어른, 노인, 아내, 손주까지 몽땅 타고 기차에 승차합니다. 기차의 문이 잠기면서 밖에서 잠글 때 이 사람들은 something wrong, 속았다는 걸 알지만 영어로 too late, 너무 늦어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지나갈 때마다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공교롭게도 주일날 아침이면 예배드릴 시간에는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기차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유대인들과 1100만 명의 아우성과 비극 소리가, 그 비참한 아우성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지우려고 그때는 찬송을 더 높이 불렀던 기록을,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다시 꺼집어내면서 거짓말의 결과, 거짓말이 지나가서 넘어갈 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얼굴을 돌리고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 책에서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은 히틀러와 같이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건 여러 사람들의 통계를 집합해 보면 6.25 사변에 최소한 300만을, 동족상제이라는 전쟁을 통해 300만 명을,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가난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300만 명을 굶어서 죽였습니다. 600만이죠. 그리고 50년 넘어 지하 감옥에 적어도 500만 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른 소리 한다고, 사상적으로 잘못된다고
노동해서 게으름 부렸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갔다는 감옥소에 지금도 3, 40만 명이 있다면 50년 동안 500만 명은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합 100만 명이 속은 결과로 1100만 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정신병자 정치인이 위험을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때로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최고의 위험은 바로 그들의 거짓말쟁이들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믿음, 그 거짓을 믿는 믿음에 속은 것이 그들의 가장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가 선택돼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보 나라가 되면 재앙이 시작된다는, 그래서 역사에 반복해 알려주는 교훈이 바로 바보 리더가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고 바보 나라가 될 때 나라는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민주주의도 속입니다. 미국의 천만 1억이 투표를 하지 않고 몇 사람이 투표한 걸 가지고 정치적인 속임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지적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선택은 투표를 통해서 올바른 사람을 바르게 투표해서 바르게 선출하는 것이 지혜고 속지 않는 비결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주님이 freedom,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주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set us, 그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set 이렇게 설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stand firm, 든든히 서고 and do not let yourself be burdened again by yoke of slavery, 노예로 다시 짐을 지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뺏으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를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마귀의 노예를 삼으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마귀에게 속지 않듯이 신앙에서도 우리의 결단과 생활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얘기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이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원수된 마귀의 소욕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그리고 그 결심을 속지 말고 하나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수 없는 정보의 홍수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인류 역사에 이 엄청난 이런 문명과 정보가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벌써 전쟁이 냉전에 들어갔다는 것,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냉전 시대에 들어가서 싸움을 극부적인 월남전, 한국전, 중동전 이런 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잠잠하게 그 70년 동안을 조용히 있는 동안에 인류는 말할 수 없는 문명의 발전과 몇천 년 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케불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SN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셀룰러폰이 나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물을 먹을 것이며 어떤 줄을 잡을 것이며 어떤 윈도를 열 것이며 그게 중요한데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의 정보를 받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의 정보를 받습니다. 이거 잘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선택과 이 판단에 이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밀듯 쏟아지는 홍수 같은 이 정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고 정의와 진리가 뭐고 이거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문을 열고 윈도를 열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이 맡긴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젠 주님께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주시듯 세계에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우리 오늘 사는 우리는 속지 말고 진리의 사람답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1차 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차 대전에서 적어도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서너 나라씩 패싸움하다가 1억 명이 죽었으니까 100 밀리언이 죽었어요. 이제 패싸움하다가 대한민국이 피투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고 조용히 참 진실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역사, 마치 온상에서는 큰 나무가 자라지 않고 바람을 맞지 않은 꽃나무는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이런저런 환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역사에 남고 우주에 빛나는 그 횃불이 인류의 영원한 횃불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